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사는 안이설이라 합니다. 저는 한 6, 7군데 중에서 한 4군데는 신을 받아야 된다 했고, 한 군데는 또 애매하다 했고, 한 군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랬었고요. 2군데는 네 사주가 신받을 사주가 아니다 그랬었고요. 17대부터 혼자 살았고요. 엄마는 저 1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7대 떨어져서 계속 따로 살고 있어요. 연락은 안 하세요? 연락은 진짜 가끔씩 해요. 가끔씩. 네. 저희 엄마가 저 낳고 나서도 안 좋으셨지만 저 이후에 아기를 또 가지셨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아기는 태어나지 못하고 갔고, 이제 계속 뭐 신장도 안 좋으시고 뭐 여러 군데 좀 안 좋으셨다가 병원은 또 꾸준히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셨죠. 한마디 못 하시고 갑자기, 네, 갑자기 진짜 갑자기 가셨어요. 다른 곳에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신을 받았어야 하는데 너네 엄마는 그냥 인생에다 올인을 하고 간 사람이라고, 살을 맞아서 갔다 이러면서 알고 있었대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인생에 올인을 하고 갔다. 근데 따라 들어온다는 분도 계셨고, 이미 간 사람인데 뭘 따라 들어오냐, 니네 엄마가 왕래를 하긴 한다, 뭐 너한테 귀문관살이 열려 있어서 너한테 왕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진짜 갑자기. 제가 이제 예지몽도 꾸고 그랬던 게 딱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가서 너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태어나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갔어야 됐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만약에 엄마가 안 가서 제가 이 길을 가야 돼서 이게 내려오고 엄마가 자꾸 뭔가를 준다 이런 거라면 엄마가 자기 인생 올인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제가, 그런 거죠. 그냥 도대체 무슨 원한 때문에 그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엄마 때문이 사실 맞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속 시원한 것도 없어서 그냥 너무 궁금해요. 다 일찍이 세상 바깥에 나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지? 네. 일절 안에 본 게 뭐 있겠니? 몸은 괜찮아? 모르겠어요. 아픈 건 없고? 그냥 진짜 이유 없이 아픈 데가 아팠다 지나가고. 그치. 아팠다 지나가고. 자꾸 아팠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병원도 안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신병원도 가보고, 이제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보고. 네. 뭐, 안 가요, 병원을. 옛날에는 별명이 종합병원일 정도로 많이 갔는데, 가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니를 봤을 때, 신가물이 많이 들어온 거 맞아. 네 사주나 엄마 아빠의 뭐 사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시가정에 대대로 빌든 이 공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네. 그러면서 개종바라, 교회를 가든지 종교가 바뀌었든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칠성줄이라 하지, 뭐 조상한테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뭐 산이나 물 이런 칠성줄이 다 꺾어진 거야. 그럼 안시가정의 첫째는 명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조금 단명으로 보여. 그렇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이면서 첫째는 건강하게 살게끔 위해서 빌었던 거고, 그 다음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이 가정이 분명한데 이 줄이 다 꺾어지면서
이제 안 좋은 기운이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조상은 네가 잘 모르겠지만 어리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을 것이며 엄만들 뭐 자기 잘 살고 싶지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사는데 근데 왜 욕심은 많고 한 방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엉뚱한 생각들이 그게 조상의 가물들이나 신가물들이 부모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가정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고 너 또한 그런 신가물을 갖고 태어나니까 이 부모한테 좋은 이제 부부의 합이나 기운이 돼줘야 되는데 너도 너무 세다 보니까 서로 각자 찢어놓는 거야. 근데 너네 엄마 아빠 너 살 때도 각자의 생각이나 이제 삼각형처럼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각자 자기 말만 하듯이 살았을 것이고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 고집도 좀 세고 욕심도 많아. 내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든 하고 자존심이 아주 세니까 나 이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는 게 많단 말이야. 그 어쨌든 너도 그런 신가물이나 사주에 워낙 세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의 덕도 없고 부모의 덕이 있었으면 네가 선생님을 하든지 간호사를 하든지 뭔가 이름 있는 직업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네 꿈이었겠지만 그게 이미 다 꺾어져 버린 거야. 벌써 너 16, 17대부터 이 신바람이 치고 조상바람이 치다 보니까 부모하고 인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네 혼자 독립을 해서 이제 자립심이라면 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왔겠지만 너를 지키자고 신에서도 왕래를 하고 그 사이에 조상이 있겠지? 안 좋게 가고 험하게 갔던 조상들도 그 원정을 풀어보자고 너한테 많이 와. 제일 먼저 니한테 걸린 거는 엄마니까. 아무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든 모승애가 없는 게 아니잖아. 니도 제일 보고 싶은 게 엄마일 거고 제일 그립고 엄마 그렇게 안 가셨으면 이렇게 살 것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엄마가 제일 많이 앞을 써서 너 불쌍해서 미안해서 진짜 많이 앞을 쓰는 건 맞아. 근데 엄마만 오신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아프거나 꿈을 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도 조상님이 되신 거고 그 다음 그 위에 조상들이 계시고 이걸 잘 풀어서 너를 지켜주는 신은 어떤 분이 오셔서 너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자 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신명이냐 조상이냐 신기가 있으면 허주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쓰자고 하는지 가리를 조금 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이 오신다 해서 지금 당장 신굿을 해가지고 신을 받고 이런 건 아니야. 어떤 신이 계셔서 너보고 뭘 하자고 이런 꿈을 주시는지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네가 조상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 엄마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원인을 찾는 날이야.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악몽이나 예지몽을 줬을 때는 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니 조심을 하라는 것도 있고 찾아라. 찾아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을 해라 라고 일러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걸 다 해보려고. 그래서 네 궁금증도 해결하고 앞으로 제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떤 분이 계시길래 우리 집안은 어땠길래 내 사주는 어땠길래 내가 앞으로 운명적으로 어떻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만인간에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이 될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판단을 해보고 길을 찾아야지. 뭔가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조금 이제 다른 곳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하게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자 오늘날에 해오는가 신축년이요 달의 월간은 동짓달이다. 신이 왔는지 갔는지 궁금하고 그지? 몸이 왜 아픈지 꿈을 왜 꾸는지 그냥 꿈도 아니고 예지몽도 아닌 것이 왜 우한스러운 일을 미리미리 알려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궁금하고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근데 이 또한 어른들이 그랬으면 나라도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지? 이 나이 되면 뭐 진짜 개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고 하늘만 봐도 좋고 낙엽만 떨어져도 좋고 꽃이 피면 막 기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서리는 좋은 게 없다 세상에. 안 그래? 조상이 왕래를 하면서 들었을 때 여기는 안식가정은 청춘가고 소young가고 이제 명이 그리 길지가 않다 식구들이. 그래서 아들 놓기도 힘이 들고 대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정조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조상이 계시잖아. 많이 빌었던 가정은 분명하나 개를 잡고 소를 잡고 살생을 했던 부정. 그래서 속이 계속 안 좋다. 미식거린다. 뭘 먹어도 이제 구역질 난다 하지. 그런 증상을 너한테 많이 왕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이장을 했던 부정, 산소에 묘탈 봐라. 부정이 들다 보니까 조상들도 제사를 너그집은 안 지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상이 다 배고파서 울음을 짓고 자손들이 있으면 다 왕래를 했던 부정. 그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한테까지. 그래서 조상이 왕래를 했던 부정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영산부정, 조상의 영실부정 거듭하고 우리의 신축생이라는 안씨대주, 아버지를 보며 직업으로 딱히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아니야? 그러니 어떤 직업에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어떤 돈을 잠시 만졌다 해도 금방 깨질 일이 생기고. 아버지가 말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말로만 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는 기백은 많지만 뒷심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런 부정이나 영정들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따라드니 오늘날에 썩 걷어서 일단 부정 영정 가려놓고 우리 이제 사례자 길 열어줍시다. 오늘날에 우리 안시공주 양조께 영산부정 걸리고 상문의 부정이 걸려있다. 상문의 부정이 들었으니 모친열에 눈물 짓고 들었습니다. 따라따라 내 딸아,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난 자식이 분명하지만 나는 네 때문에 인생이 다 막혔다 생각이 들고, 너한테 모질게도 왜 태어났냐고. 니만 아니면 내가 홀로 날아갈 건데 니가 생겨서 저 대주랑 어쩔 수 없이 산다 생각을 했고 원망을 하고 살았고,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게 화풀이 아니 화풀이가 니가 되고, 엄마가 화를 내든 성질을 내면 입한번안 벌리고 울어도 찍소리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난 저게 너무 싫다. 말안 해서 한대더 맞고, 싫다 싫다 절대 말안 하고. 어릴 때부터 고집 세고 난들 뭐안 해봤는 줄 아느냐? 내가 구슬 안 해봤겠냐? 살라고 나도 노력했다.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니만 보면 화가 나고, 아버지만 보면 숨통이 막히고. 10번 참고 도망가고 싶었다. 엄마가 살아야 되는 길로 안 가서 그런가? 죽고 보니 알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냐? 도둑질을 했냐? 엄마 죄다. 엄마가 잘못해서 예미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 너한테 이렇게 큰짐 주고 가서 미안하다. 한 번만 만져보자.
엄마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 풀릴까?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어.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야? 이제 그냥 갔으면 좋겠어. 너 걱정하지 말고. 그럼 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엄마 걱정 안 하지.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가 살면서 이 기운들이 계속 니한테 감고 도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을 것이고 잠 잘 못 잤고 예민하고 무서운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게 됐을 것이야. 오늘 그거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안식하자. 이정성들 이제 부정영정 가려내자. 부정신령 들어서고 영정마누라 들어서서 이렇게 조상 왕내 부정 상문화 보정 걷어가고 영산의 부정 걷어갈 때 삼신의 부정 알아들으라 생각한다. 삼신의 부정 너무 많이 따라든다. 일신전기로 들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내하면서 조상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그리고 네 몸이 네가 안 챙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운들이 너무 무겁다. 안식집이 아무리 윗대는 빌었다 해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다 깨졌다는 얘기야. 그러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안시 가정은 남자들이 술, 여자, 노름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면 다 한다. 옛날에 안시 가정 재물 자랑, 벼슬 자랑 했던 만큼 그 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 할아버지 한량으로 나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인들 내 가정이 편한 데가 없다. 인연을 짓고 살아도 이 줄을 너를 통해서 한번 끊어보자고 들어섰으니 부정은 가려놓고 어떤 신명이 들어서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할지 판단 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두 개 뽑아봐. 이렇게 해서 니한테는 올 한해 이렇게 인연이라도 안 지었으면 내년 정월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너 일신의 고변수가 된다. 장애를 입든지 사고가 나든지 너가 안시집이나 이시집을 보면 분명히 장애가 있다. 너도 지금 장애를 입을 판이다. 뭐 신도 어디 가서 아무리 신을 받아라 어쩐다 해도 네가 건강해야 받는 거고 그래 너도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인생이 없고 네가 팔빙신이고 다리빙신이고 머리 아픈데 무슨 신이 와서 네가 네 하나도 못 건사하는데 남의 집을 인생을 논하고 근심을 닦아준단 말이고 그래서 너한테 사고가 들 일이 크게 들 일이 생기고 이때까지는 있어도 놀래라 그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그 기운이 확 들어서서 네가 진짜 장애를 입을 만큼 병원 신세를 크게 져야 할 일이 있어서 신이 엄청 바쁘게 들어서고 그리고 네가 작년부터 더 점심에 궁금해질 것이고 아니냐? 그 전까지는 네가 어렸다 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게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뭔지 모르게 자꾸 궁금해지고 땡기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게 왜? 네 사고수 막자고 네가 건강해 신이 나렸을 때 준비를 해야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 막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오늘날에 팔두명산의 길문 열때 산지야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야 조정은 황하수라 팔두명산 길문 열어들었을 때 윤시제자 모시더나 백호신령 아니시냐 백호 할머니 아니시냐
백호동자선이 앞을 서서 팔도명상 길문 열어 우리 안식가정 길문 열어 주자 들었으니 해끼녀나 어디 순진한 척하고 있느냐 어떻게 고집 세고 아망 세고 이날까지 살아올라니 그 칼날 같은 세월에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어쨌든 부모한테 받은 복이 없으니 나가서 베풀 줄도 모르고 네 마음 천심이라 힘든 사람 도와주고 네 도와주는 사람 고맙게 생각해도 그 인연 오래가기 만무하고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고 어느 놈이 오든 어느 친구가 와더라도 잠시 불쌍하다 여기 안고 가며 네 거 빼가는 격이 되고 아니냐 벌써부터 13살 14살부터 이 신의 가문이 너한테 다 내려가고 보니 네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속이 깊었다. 여자이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뚝심도 좋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좋았다. 그래서 16, 17에 신에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너는 돈 버는 게 포부가 졌다. 아니냐? 돈 벌러 세상 바깥에 나와보고 혼자 자립해서 그놈의 왼수 같은 돈 한번 벌어보자고 이 약 물고 나왔다.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제자야 오늘 도당 천하에 길문 열고 부근에서 부근 할아버지 부근 할머니 길문 열어 네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 네 살라고 죽고비 넘기고 약을 먹고 죽을까 목을 메고 죽을까 앉아먹고 미친년처럼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볼까 12번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가 약을 안 먹어본 것도 아니다 그래 오고 보니 너를 지키자고 오고 보니 집안은 엉망이고 조상은 배고프다 난리고 아프다 슬프다 난리고 닦아줘야 내가 오지 길을 열어줘야 오지 그래서 직업으로 열어주며 안 아프게 해주고 직업으로 열어주며 엄마니 27살 때 내 갈 거야 그때는 내 받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타협이라는 게 없다 용서도 없다 저 할아버지도 용서 안 되고 내가 보지 죽은 너 엄마도 용서 안 되고 내가 그래 지금 엄마니한테 주위에 사고로 가고 친구가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사고로 가든 객사로 가든 이렇게 갔든 주위에 은기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힘이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간다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팔도명상 길문 열고 들었을 때 백호신령이 명령받고 분부받아 우리 안씨 엄마야 동자 내가 지금은 너한테 확 들어가지는 못한다 왔다 갔다 지켜줄 거고 어머니 공 많이 드려라 공 드리고 차후에 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돈 있다고 신 받는 거 아니잖아 알아야 받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돼야 신에 사자는 대로 네가 움직이지 그래서 조상은 알아서 여기 불림의 동자 불림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선생님 원력으로 닦아주고 걷어줄 것이고 상문인 고가 상문 주당이 계속 따라오는 거 막아줄 것이고 너의 일신으로 오늘 풀어서 안 좋은 건 걷어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거라 이만큼 일로 놓고 상단실에 자정했다가 우리 경진생의 안시 공주 몸주로 풀어서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우리 경진생이란 안시 공주방사 첫째는 뭘 하든 간에 건강해야 하고 명의에다 명을 얹고 보기에다 복을 얹어 가자고 이 정성을 합니다. 네가 명의 없으니까 네가 살면서 명땜 한다 그래. 우리가 액땜 했다 하지. 네 인생의 이날까지 네 명의 얼마나 없었으며 이꼴 저꼴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왔겠냐. 그리 명이 없으니 빌어야 명을 얻어가고 명이 없는 만큼 복을 가지려고 해도 네가 재주 재간을 있어도 건강이 안 따르니까 못하듯이 보기에 복을 얹어 가자. 칠성님 모시고 재성님 내 모셔서 우리 안시가정 조상 대대로 빌어놨던 조상 칠성의 길문 열어 천상옥경 24방 30숙자대 천왕의 길문 열어 1월 성신 모시고 일곱 칠성님 모셔서 명사러 가고 복사러 갑시다. 오늘날에 칠성임이 날이었을 때 이런 용궁 천안 길문 열어 청계 속계수 용태 부인 아니시냐. 용궁 할머니다. 물 할머니. 오늘날에 안시 제자 호냐 이 가정 명당에 들었으니 옛날에 산신 칠성도 많이 위하고 용궁 칠성 우리 삼반 물바 계곡 같은데 그리고 소슬 용궁 샘 바다 용시 사회수부 용궁 칠성에 많이 빌던 집이 분명하나 너희 집안을 보며 이 우물이 있었는지 할머니 때 사는 집에 이 우물을 막으면서 돈이 다 나간 격이고 네가 모르지만 그래서 용궁칠성에 이렇게 물이 흙탕물이 되고 살생부정 영산부정 누리고 빌인 걸 다 먹었던 부정이 끼면서 물이 탁해졌다. 용신칠성이 눈을 감으니 건강으로 다 일신성불 보기 힘이 들고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냐. 아버지도 젊었을 때부터 아야지야 했을 것이고 엄마도 일신의 지병으로 갑자기 급살같이 가라 그랬고 너도 이렇게 있다 보면 건강으로 지금은 아야지 하지만 언제 어느 시에 일신에 고장날지 모를 정도로 이 용궁칠성이 물이 말랐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 다시 한번 맑게 닦아서 너한테는 일신에 성불 주고 건강으로 돌려주고 이 용신칠성이 눈을 감으니 여자들이 자궁이 다 안 좋다. 아기를 갖기도 힘들고 가져서도 유산이 되거나 자연유사 안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만큼 자궁이야 용궁은 극이 너무 탁해졌다 그랬던 거 오늘 썩 걷어갈 테이니 그리 알아짐작을 안 하신다. 세모금 아니다 세모금 내가 가다가도 다시 한번 너 보고 싶어서 내 딸아 예. 내 새끼 어떻게 엄마 기억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치? 엄마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엄마가 분명한데서 너한테는 왼수 아니 왼수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내 새끼만큼 잘 자라주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모질게 해도 꿋꿋하게 그 자리에 항상 있던 내 딸이 분명한데 미안해. 니는 엄마가 손만 가도 무섭지. 손만 이렇게 해도 무섭고 간이 조마조마하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다가도 때리고 그렇게 했던 게 제 엄마 안 그럴게.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한 번씩 표시를 줘야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알아줄까 싶어서 엄마가 네 머리 많이 아프겠다 배도 많이 아프게 하고 엄마 몸도 이렇게 안 먹어도 붓고 안 먹어도 붓고 약을 먹어도 약바로 없는 것 같고 엄마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처음에 엄마도 너무 힘들었다. 다 엄마.
엄마 잘못했다. 엄마가 무릎 꿇고 니한테 빌게. 진짜 미안해. 잘 살아줄 거지? 응? 엄마 몫까지 다 열심히 잘 살아줄 거지? 엄마 우리 딸 믿고. 너 엄마 죽어서 꽃이다 생각하지? 어, 너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어? 너 엄마 죽어서 어? 벌 받았다 생각하지? 너 엄마 이래 진짜 성격이. 맞아요. 잘 해놓고 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니에요. 네 엄마 없는 세상에 네 좋다고 생각했지? 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어, 죄책감에 행여나 내가 죽고 나서 우리 딸이 편했으면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편했으면 하는 엄마 마음이다. 예쁘게 살아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집에는 못해도 남들한테는 너무 잘한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챙겨주고 밥 주고 물 주고 돈 주고 집에만 가면 내가 폭력군이 되고 악인이 되었던 거 참 나도 어리석게 살았던 거 뉘우치고 깨우치고 이래 길 열어줄 때 갈 터이니 아유, 고맙습니다. 눈 감고 선생님 뭐라 빌 거야. 니한테 소름이 돋든 닭살이 돋든 느낌이 오면 이걸 흔들어서 같이 놀자는 거야. 귀신이 오면 물릴 거고 신이 오면 너 지켜주라고 이제 일러줄 거니까 편안한 마음에 어, 눈 감아. 아이고 나네 동주 인생에 안시러고 주몽주 칠성 풀어도 이거 갖고 놀래? 아니야? 어, 어. 안 울었어? 어. 어떻게 해줄 거야, 동자? 어. 똑바로 서! 딱 들고. 엄마 도와줄 건지 말 건지 말해줘야지. 어. 어, 아무 얘기 안 해준대. 어? 아무 얘기 안 해준대. 안 해준다? 느낌. 옆에 와서 속삭이지 않는단 말이야. 어? 기분 좋지? 뛰니까. 몸이 안 힘들면 더 놀고 싶고. 그치? 좋지? 그게 동자고 너 지켜주는 신이야. 어? 어, 바보야. 꼬마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지. 어, 그렇게 때릴 수 있어? 어? 그래서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가자. 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엄마가 준비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시고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할 테니까 그게 너무 꽂히지 말고 현실에서 엄마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선은 지켜주고 돈 벌게 도와줄 테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 찾아. 동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어. 근데 아까 다 했지? 청소 깨끗이 하고 어, 바른 마음 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어, 해야만 도와준다. 엄마 허지부지 이렇게 살면 안 도와준다고. 그치? 알았어. 잘했어. 어, 이거 돌려서 눈 감고 모방기 이렇게 돌려 나무를 두 개 뽑아봐. 네 속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하겠다든 네만의 약속을 하고 어,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치? 어, 풀어봐. 어. 이거는 이 동서남북 문이야. 엄마 직업이 막히고 사람 인연이 다 막혔지. 문 열어서 이거는 직업 돈 벌게 해주겠다고. 어. 알았지? 한 개 더 뽑아볼까? 어. 돌렸어. 어. 이거는 인연인데 이렇게 지금 다 막혀있다. 엄마 공을 많이 들이고 돈 벌려면 인연줄 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막 좋게 오늘 굿했다고 내일 막 이렇게 꽃이 피진 않는다는 얘기야. 엄마 공 많이 들여라. 아무래도 주위에 시끄러운 일 어, 자꾸 따라든다라고 일러주는 거고 다시 두 개. 어, 기도 열심히 할게 해. 어,
그래서 이렇게 은기가 너무 강하다. 돈 벌자. 알았다. 이렇게. 알았지? 열어줄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래.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안시 가정에 우리 경진생인 안시 공주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 한번 내보자고 하는데 신과목은 분명 하나 아직은 신이 와서 앉거나 모시기에는 시기상조다. 지금은 첫째는 너의 건강, 직업 먼저 열어서 업양으로 왕래하면서 도와주실 거고 때가 되고 시가 되어 그 나이가 되며 신에서 너한테 꿈에 선몽 줄 것이고 자몽 줘서 알 수 있게끔 할 때 제자는 그동안 공덕삼천 잘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알았지? 그래서 이 정성 드릴 적에 어찌 살에 살 수가 없겠느냐. 천살지살 해군액사 산에 올라 산수살이고 들러내리 지신살이고 호한덕비 병고살이고 날아간청 관제살이다. 다 이 가정명당에 드는 일체의 살들 걷어낼 때 윤씨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장군님 술법으로 낱낱이 걷어주고 조상이 따라돌면서 영실에 오는 살들도 낱낱이 걷어서 갑시다. 이정성 드리고 나서도 올해 지나고 내년 수전 들어오며 아까 그랬지 관제구설 12수가 따르고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임패를 볼 일 그렇게 상해를 입을 일이 자꾸 든다. 네가 있어도 뭐 차 사고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시끄러운 게 자꾸 보인다. 그럴 일 있어? 없지 지금은. 근데 네가 뭐 누구를 알든 오해에 살 일이 있으니 스님이 닦아는 주고 걷어는 주겠지만 그런 끝에서 좀 조심을 해라. 가자. 두 개만. 자, 이렇게 오늘 정성. 끝나면서 마지막 살에 살수까지 다 물렸다. 그래서 동서남북 길문 열어 스님이 말한 대로 신명에서 공수 내린 대로 따르다 보며 너한테 이렇게 소원 성취야. 네 원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삶의 희망이 보이고 재미가 나고 알았지? 기운 차리게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말투나 그런 게 되게 엄마랑 똑같았어요. 진짜 윤미영 선생님 꼭 뵙고 싶었는데 실제로 뵈어서 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곳 자체가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되게 속이 시원하긴 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사례자는 제자는 분명합니다. 근데 신이 와서 제자가 모시기엔 아직 시기상조고 익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 신보다는 지키는 수호신 동자는 앞을 서서 지키고는 있으나 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엄마가 너무 한지고 젊었을 때 가시다 보니까 제일 딸아이한테 못해준 거 그게 너무 한이 되니까 딸아이한테 많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 영가들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기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제 화가 계속 나겠죠. 그래서 그 기운들을 오늘 닦아줬고 이제 살수가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12수나 관제수 이제 상해를 입을 일들이 있어서 그걸 오늘은 많이 막았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이때까지 살은 것도 조금 험난하게 살았고 이제 부모의 덕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견디고 왔으나 이제는 인연이 된다면 조금 기도를 하면서 신이 어떤지 자기 자신도 조금 돌보면서 직업적으로 많이 열어줄 겁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을 많이 열어줄 건데 조금 기도를 하면서 신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돈도 목적이 있어요. 신에서 운으로 돌려서 이 아이한테 열어주고 인연도 열어줄 건데 그 목적이었으면 이 아이는 자꾸 이제 우울감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잘 케어를 해서 길문을 열어줬고 사례자도 앞으로든 조금 그걸 알고
돈도 벌고 좀 재밌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